둘, 셋, 아쌤, 마마, 마마, 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죄송하지만 억지로 그 흥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티났나요? 네, 오늘 마마무 오늘 첫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와우. 안 돼요. 아직 혜진 씨. 네. 너무 피곤하게 하시고. 아, 제가 또 앞에서 마마무를 약간 미니언즈라고 네. 표현을 한 게 이 또 이 헤어 색깔이 아. 예, 노랑노랑. 아. 예, 되게 공감하시나요? 네. 네.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그 휘인 씨는 노란 머리에다가 아, 찐검은 눈썹을. 네. 예. 아, 뭐, 왜 웃으시죠? 아. 왜 웃으시죠? 이거 컨셉이에요, 컨셉. 네. 되게 찐검은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찐검은. 수치스럽네요. 아, 뭐또 수치스러워요. 아니, 예쁘다고요. 예. 아, 원래는 이제 컴백 전에 언니랑 통화했었을 때 네네. 저한테 이번엔 좀 머리도 밝게 하고 눈썹도 좀 밝게 해라고 나한테 그랬었거든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말 안 들었어요. 정말 반대로 해갖고 왔어요. 세상 더 진하게. 세상 더 진했어요. 제일 진해. 활동 중 이렇게 진한 적 처음 듣고. 급해가지고 구두약으로 아, 에이 또 아니 예뻐 예뻐. 에이, 네. 약간 오늘 와. 느낌이 왕조연 느낌. 너무 과찬이십니다. 에이, 그렇긴 우와. 하죠. 아 네. 진짜 그다음에 쇼 챔피언에서 아. 1등을 하고 아 저는 오늘도 약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네네. 저희는 이제 오늘은 뭔가 좀 내려놓은 왜 내려놔요? 어제도 내려놨었어요. 네, 저희는 항상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그건 욕심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사람 갈 때는 손을 피거든요. 욕심을 이제 그때 내려놓는 거거든요. 손도 났어. 네. 아, 그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명언이시다. 책 한번 쓰세요. 왜냐면 30일 날 제가 강연이 있어서. 아~ 네.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솔라 마마무에서 색깔 블루를 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탐나는 색은 뭐? 레드. 네, 문별. 팀 내 최장신으로서 불편한 점은 뭔가요? 너무 커서 불편해요. 네, 휘인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와 닮은 꼴 지분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패스. 네. 화사. 해외 팬이 단 댓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은? 여왕님 치저스. 자, 솔라 동생이지만 화사에게 배우고 싶은 점은 뭐? 여왕님 치저스. 최애 멤버로 휘인을 뽑았는데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는 누구? 패스. 패스. 휘인 화사가 제일 얄미운 순간은 언제? 패스. 자, 화사 아, 남자친구한테 돈 뺏긴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들었던 솔직한 심정. 와, 나 이제 이대로 가는 건가? 자, 솔라 작사할 때 어디서 영감을 얻는 편인가요? 생활 속. 네, 문별 구이 클럽 중에. 아니 사실 아, 이게 질문이 전체적으로 너무 길었어요. 길다 너무. 패스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랬네. 네. 다시 한번 해요. 여섯 개 실패. 아~ 한 번만 다시 해요. 실패 성공. 대 실패. 아하. 지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풀어나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아직 아마추어인가 봐요. 저희는 여기 레드가 탐이 난다. 네. 레드가 누구 담당이에요, 레드? 저예요. 아, 문별. 네. 왜 레드가 좀 탐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은 이제 빨갛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빨강색이 어떨까 했는데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꾸셔도 돼요. 아 지금요? 예예. 예. 지금 저희 아 문별 죄송해요. 제 거예요. 제 거. 문별 씨 단둘이 네. 있으면 어색한 멤버의 답을 못했어요. 어색한 멤버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 약간 어색 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색 지분이 좀 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구 같은 것도 잘 못 터는.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아 지금 아직 부분이... 못 탔구나. 저는... 아니요 언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끼는데 저는 그렇게 대놓고 막 예. 아, 편하게 막... 편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아, 이게 브라스를 못 여는구나. 네. 브라스 연주 있잖아요. 예. 좀 아직 아. 그런 어색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아 목욕 다 같이 약간 못 하고. 아 목욕은 할 수 있어요. 아 목욕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생리 현상 자주... 같은 네.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긴 저도 이제 막 이제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네. 이제 뭐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외동딸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전 장녀, 동생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보통 외동딸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약간 아니 전혀요. 그래요? 아, 피인 씨는 아니에요. 하사 씨, 네. 남자친구한테 아 근데 옛날이죠? 아니 애기 때, 애기 때. 네, 그냥 네. 중학생 때 그럴 때는 그냥 뭐 진실 게임 하면서도 사귀고 막 이런 애들 아,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예. 저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 진실 게임을 하면서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뭐 정말 친한 그런 네. 애였는데 어느 날 걔가 좀 이렇게 되게 까진 애였나 봐요. 아 약간 좀 이렇게 노는 친구. 네, 그래서 예, 예. 걔가 막 오토바이를 타고 줄을 지어서 막 떼거지로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머머 네. 뭐 어떡하면 좋니 이제 막 이러고 있다가 네. 아, 야 너 돈 있냐 이러는 거야. 아, 여자친구가 그래서 아니 없는데 그냥 이러다가 무서운 언니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주면 난 내가 네. 죽겠구나 해서 아. 그냥 아 있어 여기 4,000원 4,000원 이거라도 먹고 가죠 이런 식으로 아, 이거라도 마무리했습니다. 먹고 가죠. 네.